입주 예정일을 1년 반 넘기고도 공사를 마치지 못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군산의 한 공공임대아파트 얘긴데요. 입주 예정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미 입주가 끝났어야 할 새 아파트가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전체 450여 가구의 공공임대아파트로 입주 예정일을 무려 1년 반이나 넘겼습니다. 갈 곳을 잃은 입주 예정자들은 원룸 등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로 지금 2년여를 기다려온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집을 또 구하고 싶어도 이미 중도금 대출로 다른 대출이 막혀 있고. 건설사는 자금난을 겪어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합니다. 자금 조달을 해서 원만하게 빠른 시일 내에 중국을 내서 공기지원으로 고통받는 입주민들을 빨리 입주를 시키는 것이 저희 회사의 방침이고. 입주 예정자들은 건설사가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임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공청회를 통해서 모인 모두가 환불 이행을 원하기 때문에 이걸 전체 입주자의 이야기로 듣고 보증공사가 환불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아파트 내부 곳곳에선 균열 등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건설사는 군산시에 공사 연장을 신청해 빠르면 내년 여름 입주를 시작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집 없는 입주 예정자들의 고통은 또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